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 긴 불황 속에도 재테크로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 미국 주식 투자가 답입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주식 생초보도 돈 버는 글로벌 투자 특강.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진압한 거 있잖아요. 로봇 네. 죽였잖아요. 네. 네. 그것도 로스쿠르만 쪽 계열사에서 네. 만든 로봇이라고 오늘 아침에 아, 났어요? 그게 아. 뭐냐면 그 아까 그 네. 우스갯소리인데요. 봤어요. 그 진압한 네. 그 로봇. 네. 네. 그게 뭐냐면 그 아 이거 이런 이거 저 이거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네. 그 요번에 그 군사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번에 포스팅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네.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 록히드 마틴이 상장돼 있다면 네. 상한가 들어왔을 겁니다. 상한가고 3-4일 상한가 들어왔을 거예요. 더블 났을 거예요. 더블. 순식간에. 사드를 록히드 마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번에 있는 게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있던 거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딘가 그 자리를 메꿀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사람들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면 이제 사우디도 들어올 거고. 네. 그죠? 그렇죠. 사우디에 들어오면 이란도 들어올 거고.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리고 분쟁 지역이 터키죠. 왜 막 네. 들어올라 그럴까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주식이 그렇게 안 올랐어요. 물론 사상 최악가 조금씩 조금씩 올랐지만 0.5% 0.5%씩 올랐을 거예요. 금요일 날도 오르고 월요일 날 뭐 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근데 뭐 그게 있고요. 또 하나가 그래갖고 그 아세요? 그 저기 있죠. 우리나라가 벌써 오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냥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뉴스만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확인된 건 아닌데 남쪽에 지금 그 사드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하면 이게 수도권은 잘 안 된다는 거야 뭔가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패트리오트 3를 또 들여온대요. 패트리온. 패트리온도 어디서 만든지 아세요? 아니요. 패트리온이 레이슨이야. 레이슨이라고 있죠. 레이슨. 레이슨이 이거 있잖아요. 레이슨에서 만든 거예요. 패트리온은. 방위산업체. 네. 그것도 사상 최고가요 지금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수십 퍼센트 오르냐? 그것도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오히려 그것도 뭐 1% 오르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또 하나 보면 앞서 이제 록히드 마틴 말씀드리면 록히드 마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뉴스나 ABC 뉴스나 여러분들 아는 모든 걸 뉴스를 쳐보더라도 한국에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 사드 배치한 거 이런 거를 엮이는 거는 가물에 콩나듯 있어요. 그 뉴스는 없고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록히드 마틴의 뭐 보면 KFX 그 F35 사업이 F35 사업에 그거가 이제 새로운 거를 이번에 어디서 계약한다 만다 그리고 딴 나라에 산다 그래요. 뭐 또 뭐 어느 나라에서 뭐 관심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관심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모른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식.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이면 30-40% 올랐을 때는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판을 좀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얘기 나냐면 그래서 다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는 맨날 영화 이렇게 보면은요, 영화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특히 테러 같은데 보면 그 미드나 영화 보면 사람들이 저 그 아랍에 나쁜 놈들 테러 분자를 잘 때 진짜 비행기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네. 거기 드론이 가잖아요. 네. 드론 파일럿 가잖아요. 네. 드론 파일럿 가서 쏴 죽이 팍 터뜨리고 오잖아요. 네. 그 드론이 100% 노스럭 그룹을 받은 겁니다. 100%까지 모르겠으나 제가 확인할 수 없으나 대부분은 노스락 구문에 납품한 거예요. 그 로봇들을 그래서 폭탄하는 거 떠뜨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거가 아무도 확인 안 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뉴스 났다는데 그게 그 하늘에서 쏜 건지 걔를 쐈는지 아니 지상으로 가 폭탄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노스락 구문 건 같은지 모르겠으나 어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냐면 폭탄인데 그 중에 하나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네, 네. 그 만들었을 거다 그 무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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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로봇을 근데 공개를 안 해 공개했어요 그래서 근데 원래 나온 거예요 네, 자회사래? 네 로스쿠르만의 계열사 중에서 네. 만들었는데 그리고 원래 군사 목적용이라 네. 사실은 지금 경찰에 쓴 것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그 안에서도 이제 아이고 자기네끼리 논쟁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상에서 쏜 거래 아니면 위에서 쏜 거래 지상에서 캐터필더 해갖고 이렇게 가는 로봇 아 그것도 노스로 할 거래? 네. 노스락 그런 거 한 거래? 그래서 손이 가서 이렇게 거기서 자폭한 건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엄청 올랐을 거잖아요. 그런 게 많이.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 상해 6조 들어가고 선디그룹하고 해서 디즈니가 놀이공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디즈니 주가 안 오르잖아요, 지금. 없죠. 네.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 아니 얼마나 돈을 버는지 보자 이거죠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한국이 어떤 뭐
6조 원을 들여서 놀이공원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중국 상해에다가 네. 주가가 지금 그날 6조 원 올라갔겠죠. 6조 원 올라갔죠. 뭐 상한가 같겠죠. 네.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네.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좀 먼저 급선무가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한국은 뭐 이제 실적보다는 어떤 그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때 이슈보다는 사실 그거 그래서 어째서 얼마나 벌었냐가 실적이 나왔을 때 그렇죠. 네. 거죠. 그런 거죠. 한국은 이제 실적 얘기는 항상 말을 갖다 붙이지나 네. 실적 갖고 설명이 잘 안 되긴 한 게 후디가 흔히 얘기해서 수급이다. 네. 우리 흔히 얘기해서 그게 뭐 모멘텀이다. 네. 뉴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한번 써놨지만 네. 고객들한테 이게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사보셔야겠습니다. 아니면은 네. 이게 보면 연기금을 계속 사는데 네. 우리 고객님도 뭐 사장님도 이거 한번 사모님 이거 사보셔야겠다 그러면 걔는 파이어죠. 그렇게 접근하는 애가 없다는 거죠.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애가 미국 주식을 접근하면 답답한 게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깨먹죠. 되지도 않죠. 네. 그럴 줄은 뭐 이제 포켓몬 고 이런 거 유행한다고 갑자기 이걸 사버리면 얘 주가는 그렇게 확 움직이진 않는 거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 미국 같은 건데 그런 거는 워낙 지금 포켓몬 고는 그렇게 이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30몇% 올라갔거든요. 닌텐도. 네. 네, 닌텐도가 올라갔는데 그거는 세상을 깜짝 바뀌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한 번에 반영을 시키죠. 한 번에 반영. 왜냐면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도 하고 우리 아들도 하고 우리 딸도 하고 다 하거든요. 지금 이거를 지금. 그렇죠. 네. 비슷한 게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지금 빼 네.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처럼 뭐 이렇게 좀 내놨다 그래서 훅 이렇게 되거나 확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실적이라는 게 정말 눈에 보이거나 도드라지게 이게 딱 이런 것들이 좀 오고 이슈가 진짜 뭐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쓴다든가 이런 어떤 게 돼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했다 하면 했다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드 때문에 일부 모 주식은 이틀 만에 뭐 40%라는 게 있거든요. 사드랑 무슨 상관이 있군요. 예, 네, 근데 또 흔히 얘기해서 그 방위산업 관련 중에 제일 작은 거라고 해갖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군사형 드론은 노스락 구르마니 꽉 잡고 있고요. 약간 소형 노스락 그 군사고 드론은 그 텍스트론이 갖고 있고요. 나머지 민간은 다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군사형 그런 걸 하겠다고 약간 얘기만 하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두 군데 있어요. 민간용 하겠다고 잠깐 얘기하는 놈, 그리고 군사형이 조금 하겠다고 얘기하는 놈.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나라 육군인가 어디서 수송해갖고 거기서 네. 보급품을 드론을 네, 날린 거 있어. 20kg짜리. 네, 그거는 지금 아마존에서 이미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된 회사가 있어요. 네. 그 다음 엄청 올랐죠. 다시 제자리 왔죠. 훅 올랐다 훅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불나방. 네. 불나방. 아니 뭐 20kg짜리 들은 거 갖고 무슨 뭐 개발을 있는 거 갖고 파는 게 훨씬 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그런 뉴스가 있을 거라고 전날 알았던 놈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아. 눈이 좋아하고 귀가 좋아갖고 전날 아는 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드도 미리 알았으면 진짜 돈 벌 텐데. 사드는 미리 알았으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고 정부에서 몇 명밖에 몰랐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죠. 오늘 예를 들어서 육군에서 그것도 수송해갖고 써놨잖아요. 그리고 20kg짜리 어디가 갖다 배치하는 거 했잖아요. 진짜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주가 홀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뭐 엄청난 기밀이 아니잖아요. 그 국가적으로 엄청 중요한 비밀이 아니잖아요. 안 해서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주식 누군가 샀다고 생각하면 벌었죠. 그래서 눈이 좋고 귀가 좋아갖고 먼저 알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몰랐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파이어라니까 그 브로커는. 그렇죠. 네. 대단한. 그게 맞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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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봐도 주식시장만 아니면 네. 일상생활 사이에서는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사 잘 되는 가게에다 권리금 더 주고 네. 장사 안 되면 권리금만 안 주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사를 잘 된다고 뻥을 치면 안 되는 거고요. 뻥을 치면 안 돼. 네, 속이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다음날 다 뻥을 나는 건데 네. 그건 안 되지만 네. 여기서는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것도 애국심. 애국심이죠. 거래세 많이 내기 위해서. 굉장한 애국심이라고 봐야죠. 아니죠. 거래세고 증권회사에서 나쁜 말을 보면 애국심도 있고 장인회사에서 많이 수수료 받으려고. 그래서 예전에 네. 저희 오너께서 그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미국 주식이 잘 되는 아이디어를 내놓으셨는데 물론 현실성 없는 얘기지만 마트에
디즈니 주식이 딱 있는 거예요. 사면 되는 거예요. 가서 카드도 긁으면 디즈니 주식 몇 주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뭐 아까 말씀 로키드 마틴 주식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딱 보여주게 보이게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 간략하게 해놓으면 많이 살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편하고 상관없이 여자분들이 또 애들 디즈니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주는 거 선물로 정말 잘 될 것 같다라고 아이들 내면서 어차피 현실성 없지만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말씀하신 게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저는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러네요. 갑자기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지만 아까 그냥 배당 그래도 싫다. DBI가 12% 오르고 아까 VNQ가 12% 올라도 난 싫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아까운 천불을 걷다 날리기 싫다. 나는 그래도 내가 아는 거 사고 싶다 그런 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난 담배 핀다. 그걸 뭘 사요? 담배 피면 빨리 불러주세요. 심벌 담배 핀다 그러면 M5요? R3야? 응. 네. S 심벌로 불러줘요. 심벌 M5. M5. 네, M5. 필립 모리스의 M5. 필립 모리스사의 모회사가 그 모회사 때문에 RT라 사는 게 훨씬 낫죠. M5. M5 사셔야 될 것 같고 나는 담배 안 핀다. 담배 안 핀다. 나는 그렇지만 맥주는 마신다. 술은 마신다. 그리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맥주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그 동네마다 맥주 이것저것 맥주 많이 있잖아요. 저요. 아 그리고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보면 맨날 여자들이 자기 옷 뭐 하고 네. 어디 갔다 그러면 남자들도 보면 맥주 맛있다고 그 인스타에 오는 애 엄청 네. 많잖아요. 네. 그런 맥주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어떤 주식 사라 그럴까요? AB 인베브 사야죠. AB. AB 인베브. 에너지 부시잖아요, 그게요. 에너지 그게 부시. 그 심벌은 뭐예요? AB인가? BUD, 버드. 아, 버드와이저 BUD. 네. 버드. 네. 버드. 버드와이저는 아마 아시겠지만 버드와이저는 그거가 저희 뭐야 그 버드와이저로 체코. 아, 버드와이저랑 그 저 멕시칸 애들 만드는 멕시칸 맥주 뭐죠? 사미구이죠? 아니야, 그 말고 멕시코 맥주 있잖아요. 그 걔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브랜드 중 하나가 그 코코 아니에요? 아닌데. 코로나. 아, 코로나. 코로나. 아, 코로나도 거기네 갖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거는 그 버드 BUD. 네. 그거 사시면 되겠네. 주가가 아마 사성차고 갈 겁니다 아마. 최고 최고까지. 아, 두 개. 그거 사시면 되겠네요. 지난번에 쿠어스도 하나 올렸잖아요. 네, 네. 쿠어스도 사시고. 네. 네. TAP.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쉽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더워. 더 죽겠어. 에어컨 없이 못 살아. 그럼 에어컨 빼갖고 전기를 미국 사람 엄청 덥거든요 요새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말했던 PCG 있잖아요. PCG 사성차고 가야 되면서도. PCG는 뭐예요? PCG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퍼시픽 가스 앤 에너지. 아. 네, 왜냐면 미국은 주별로 대부분 한두 개씩 독점하고 있어. 국가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회사나 가스 회사, 전기 회사. 또 이제 몇 개 가스 회사가 이렇게 따로 그런 거죠, 그런 거. 네. 네. 네 근데 그건 전 전력 다 같이 하는 회사거든요. 아. 그럼 캘리포니아에 있는 들으시면 다 그 회사 사시면 되죠. 여사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림인 건가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땡어울 텐데. 나는 그런 말 하는 거 싫어하지. 아,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했지만 제가 자료를 다 준비했었잖아요. 네. 근데 담배가 실제 흡연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중국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또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그렇죠. 네.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고. 나는 돈을 잘 벌어서 안 피나? 그리고 또 맥주도 실제 많이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도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고 하다못해 기저귀도 시장이 커지고 있다. 펜퍼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하기스를 물론 많이 알겠지만 그걸 다 같이 얘기하고 나서 종목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전체 시장이 마켓 시장이 어느 정도인데 이 기업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의 분석 방법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은 차트로 들어야 되고 목표 주가, 손절가, 그러니까, 매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가게로 말씀드리면 가게에 왔는데 이 하루에 그 데이터 우리가 이제 포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기가 잘 될 거다. 내가 보기엔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옆에 뭐가 들어와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 그런데 아니면 들어오죠. 근데 아니면 말고. 네. 그런데 계획을 치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네. 개발 계획이 있다더라. 네. 잘 될 것 같다 해서 하고 나서 있는데. 돈을 많이 주고 끝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건 사기라고 분명히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사드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들어서 전쟁 관련주가 될 것 같다. 더다. 그래서 돈을 번다더라. 하고 40% 오른 거잖아요. 그럼 걔는 전쟁 나야 되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접근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접근. 예. 근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그것도 다 애국심이죠, 뭐. 근데 그거에 대한 약간 변화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제가 최근에 그 페이스북 댓글 같은 거 보는데 어제도 사실 로키드 마틴에 올린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왜 로키드 마틴이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움직이지 않느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아, 참 굉장한 좋은
좋은 시각에서 바라본 내용이다 라고 썼는데 그 잠깐 짧은 얘기가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그런 것들을 거의 무시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투자 환경을 뒤돌아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남긴 걸 봤을 때는 한국 분들도 점점점 그런 거에 이제 동의를 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공유가 어저께 40건이 넘었어요. 어제 밤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나는 공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런 것들이 좀 시각이 어느 순간 바뀌면 근데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바뀌면 증권사에서 어쨌거나 미국 주식을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성광통을 좋아하고 애국심이라니까. 그래. 애국심보다는 돈 버는 돈벌이에서 보게 되면 이 미국은 하는 순간 매매 회전율이 10분에 1통만 나와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거죠. 왜냐하면 사장님도 주무셔야 되고 낮에 그 밤에 일하는 보다는 낮에 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낮에 깨는 사람이 대부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하는 상공통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밤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을 얘기 잘 안 하죠. 증권사 그러면 종북이네요. 제가요? 아니 그 우리나라 애국심의 대표적인 게 그 성조기랑 십자가인데. 그렇죠. 네. 네. 미국 주식을 그렇게 권장해야지. 아니 뭐 권장 안 하는 건 아니라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럼 미국 주식은 이라 다른 생각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냥 그냥 천부러치만 해보자. 네, 천부러치. 아니 그냥 해보면 답이다. 그리고 그걸 한 3개월 6개월 냅둬 보고 그러면 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하면 자료 찾아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담배를 피워. 근데 이런 거 있죠. 아무리 누가 담배를 사라고 담배 피워서 그 에모를 사라고 에모? 필립 모리스의 뭐로? 에모를 사라고 그러더라도 나는 담배를 안 싫어하는 사람 있다. 어떤 여성분이랑 담배 냄새만 해도 싫어. 그럼 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내가 술을 마시면 그거 사는 거죠. 내가 아기를 낳는데 애가 기저귀를 많이 쓰더라. 그러면 이게 펜퍼스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무기에 관심이 많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밀리터리 룩 같은 게 있잖아. 덕후 이런 친구도 있으면 딱 사는 거죠. 딱 사는 거죠. 네. 그런 친구도 있으면 사는 거죠. 근데 나는 무기에 관심 없고 나는 평화주의자. 그럼 미쳤어요. 그 노스럽 구멍 같은 거 미쳤어요. 그걸 지금 떼어버렸던 사람 갖다 죽여. 이제 디즈니 사야죠. 평화주의자. 아름다운 세상.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사야죠. 그런 거 사고, 뭐, 딴 걸 하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내가 여잔데, 나는 뭐, 그 디자인하고 나는 속옷에 관심이 많아. 네. 속을 많아. 그럼 L 브랜드로 사면 되거든요. LB. 그게 빅토리아 시크릿 때 회사거든요. 빅토리아 시크릿이 LB. 그리고 그, 알고 보면 브랜드가 많아요. 그리고 걔네 그 다이어리로 유명한 것도 걔네가 또 갖고 있고, 브랜드가 수십 개요, 걔네가. 그 전문형, 전문 샵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것도 있고. 빅토리아 시크릿. 문구류도 있어요, LB가. 저도 몇 년 전에, 그 한 10년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 계신 그, 뭐, 어떤 분 때문에 좀 알게 됐는데, 뭐, 그게 굉장히 그렇게 유명한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 매장도 제대로 없는 거라서. 빅토리아? 네. 빅토리아 시크릿. 빅토리아가 매장이 따로 조금씩 있으니까, 초금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네.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여가 있어요. 룰루레몬이 사상 최고가세요? 사상 최고. 네, 그 얘기인데 어떻게 갑자기 까먹었어요? 아. 룰루레몬이 우리 책에 썼나 안 썼나 모르겠는데 언급을 하셨어요. 네, 룰루레몬이 이게 그 우리 여성분들이 보면 잘 안 입어요. 네. 왜냐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입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 옷을 딱 붙고 엉덩이 딱 붙고 그래도 안 입거든요. 체형의 문제죠. 네, 근데 요즘은 걔네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 외투 있죠, 외복. 그러니까 바깥에 입는 옷도 많이 입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눈에 안 보이면 안 사요, 사람들이. 네? 눈에 안 보여 안 사는데 이번에 저기 진짜요 이번에 그 삼성역에서 코엑스몰로 딱 나오는 거 그 출구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딱 들어가자 왼쪽에 예전에 커피숍 있던 자리인가 그거거든요. 거기 엄청 그냥 룰루레몬 이런 거 오픈해요. 제가 보면 그거 엄청 사도 돼요 이제 저거. 우리나라 살 거야. 네, 룰루레몬 LULU. LULU. 네. LULU. 그래서 그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는 거. 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거 중에서 좀 떨어지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천부로 치사는 거, 산물에 사보고, 한국 주식이 또 계속 하시라는 얘기야. 애국심을 가지시면서, 애국심을 유지하시면 다만, 해보고 나서, 예, 이게 해보고 나서 양도세를 내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제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드라마 관련된 주식들 사고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미국 드라마 예, 드라마 보고, 자기가 뭐 넷플릭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아, 넷플릭스 볼 것도 없다고 안 사면 되는 거야. 넷플릭스 봤으면 너무 좋아. 내가 딱 맞아. 그럼 사면 되는 거죠.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떤 사람 왕자의 게임 어떤 뭐 또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내용도 없이 맨날 찔러 죽이고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빨가벗고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는 그러면 싫은 거야. 그럼 타임워너 그걸 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왜 사 저거를. 그렇지만 이게 잠깐만 내용도 좋고 그러면 어쩌 타임워너 저거 괜찮네 사면 되죠 저거 사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주가도 크게 올라간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해보면 되는 거죠. 자기가 아는 회사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언더아머도 마찬가지죠. 언더아머도 내가 봤는데 야, 저거 뭐야 비싸기만 하고 저게 뭔지라래 저거 회사. 아, 이제 돈이 많아 썩어서 저거 회사. 딴 거는 50불짜리 운동화도 있는데 저건 아 지금 누가 무슨 번호 있어갖고 누가 스테판 커리가 신었다 해서 똑같은 브랜드라서 250불 미쳤어 씨발 안 사면 돼 그거. 근데 미친 듯이 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면 되죠. 사서 모으잖아요. 또. 모으면 되죠. 언더아머는 꽤 많이 샀어요. 저희 팟빵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이후에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콘서트 할 때 여자분들 중에서 사신 분들도 오시고 그분은 이제 좋아하는 거죠. 네. 네, 언더아머 뭐 옷도 좋아하고 네. 네, 외국 가서도 하고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입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정말 질이 좋잖아요. 저도 집에서 입고 있지만 그래서 한번 만져 입어본 분들은 다 극찬하죠. 그러니까 사는 거고 좋죠. 솔직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냥 그렇게 무시하기에는 사실 이제 그냥 뭐 왕좌의 게임이 안 좋다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정도 담배 안 피우는 사람 그렇게 제껴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 기업이 정말 잘 나가는 게 다 검증이 된 회사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취향의 문제지 사실 뭐 그렇게 막 X 같은 기업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러긴 말씀드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회사는 불구하고 그런 건 있었죠. 견디지 못하죠. 그렇죠. 예, 내가 담배를 싫어해. 에이, 저 남편이 사라 그래서 아니면 저 뭐 시동생이 사라 그래서 어? 담배사를 샀어. 역시 아닌 거네 젠장. 그 누가 담배를 피워 이러면서 조금 떨어질 때 못 견디는 거죠. 아 그때 못 견디죠. 네, 그게 또 이런 거죠. 액티비전 있잖아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들은 산다고. 우리 아들은 사요. 자기가 돈을 내니까. 네? 근데 우리 아이프는 아들내미가 밤새 어? 잠도 안 자고 채팅하면서 게임만 한 거 꼴 보기 싫거든. 맨날 저한테도 남편 보러 가서 그만 좀 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그런 사람이 사겠냐고. 아무리 남편 좋아서 사라 그랬지만 떨어질 수 있잖아 주가가. 네. 한 달이고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 젠장. 네. 그러니까 게임 이제 안 된다 그랬잖아. 화를 내고 손절하거나 팔아버려. 크게 돈 못 벌어. 그래서 그런 게 왜냐면 주식시장이 전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살만한 게 뭐 200개 뭐 풀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서 골라야 되니까 차트고 포트면 살 게 없을 수 있어. 근데 미국은 워낙 다양하게 좋은 게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에 자기가 좀 관심 있으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라는 얘기 선택. 그래서 그 다 싫으면 저는 그래서 DBI라든가 배당이나 처음에 하는 분들은 DBI라든가 그런 건데 이제 아까 유성 씨도 없으니까 뒷담화하지만 항상 보면 이제 또 해보셨던 분은 떨어진 거 있었죠. 네. 그냥 접근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사실 처음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떨어진 거는 아마 왜 떨어진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떨어진 거는. 그렇게 있다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참 그거 마지막 좀 해주세요. 어저께 나 어저께 좋아 강의할 때 우리가 열린 사이버대 강의 좋았는데 그 배당에 배당 얘기 많이 하고 고배당을 찾는 건데 그 배당도 아무거나 배당 사면 안 되잖아요. 딱 검색해갖고 유호성 씨 같은 경우가 잘못 검색하면 배당 고배당을 딱 찾잖아요. 배당의 조건 있죠. 배당주에서도 어떤 거 선별할 게 있는데 고배당만 찾을 거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찾아야 돼요. 주당 배당금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EPS를 3년, 5년, 10년치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EPS가 쉽게 얘기하면 순익이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해 봐야 되고 차트 모양을 봐서 주가의 모습도 같이 봐줘야 되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에는 현재 배당률을 봐야 되는데 그 네 박자가 다 맞으면 그건 안 봐도 그냥 배당을 주고 있는데 차트 모양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떤 했던 기업들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찾기 시작하면 배당 투자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렇게 꼽으면.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면 실적이 안 나오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찾는다든지 그런 기업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봐야 손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식 배당주고 그렇죠. 그 네 가지 조건을 다 겸비한 거가 예, 우리나라에서 성장주야. 성장하면서 배당 주는 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거죠. 네. 원래 네. 성장이 멈춘 기업에 배당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안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가지만 검색해서 하시면 배당 투자 P&G가 성장이 멈춘 적이 없잖아요. P&G요? 네. 성장이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죠. 아까 말씀한 말보로도 말보로는 필모리스 아까 말한 필모리스는 PM으로 검색하시면 되는데 왜 알트리아가 더 제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 지주회사 네, 지주회사는 와인 사업도 하고 있고 부동산 사업도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와인까지 처먹네 알트리아가. 네. 예, 술도 나 싫어 그래서 술도 내리고 담배도 피게 하는 알트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난 싫어 난 하지만 만약에 담배만 한다고 그러면 PM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익이 나니까 배당을 계속 주고 있고 네. 배당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1.2%씩 올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KTN지 사느니 솔직히 제가 까놓고 KTN지 사느니 그게 사는 게 낫죠. 전 세계 지금 담배 회사 시장 점유율 1등이 필립 모리스인데 네. PNG는 이제 KTN죠? 네. 그걸 갖다 붙일 수가 없죠 여기다가 창피한 건가?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게 욕먹나? 아니 분석 방법을 FM도 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큰 기업 사야겠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필립 모리스인데 그걸 구태여 뭐 KTN이 살 필요 없는 거죠. 저는 솔직히 네.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KTN도 좋고 네. 한국전력도 좋고 한국전력은 올라갈 것 같아요. 한국전력 주가도 한 앞으로 20% 올라갔거든요. 심지어는 포스코도 아까 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포스코도 더 이상 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인 게 문제겠죠. 아니 대한민국이라서도 뭐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네. 망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 회사들이요. 근데 딱 문제가 뭐냐면 이번 정권 끝나면 다 바뀔 거다 이제 사장이. 그렇죠. 또 자기 편애들 또 심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 좀 말을 안 해서 좀 사람 솔직히 안 해서 그렇죠. 미국의 필립 모리스, 미국의 AT&T, 미국의 뭐 다들 있잖아요. 거기는 친인척이라서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 적이 없죠. 없죠. 예.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45년 우리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건 미국의 워낙 역사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전과 이후가 자본주의가 바뀌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물론 아주 조그만 회사는 물려받죠. 그리고 그 조그만 회사 물려받는 건 여전히 프라이빗 컴퍼니입니다.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많아요. 상장이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합으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대표적인 거, 이케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옷 같은 경우에도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있죠. 그, 뭐죠? 캐나다 구스도 아마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뭐 많이 아시는 보스 스피커 같은 경우도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죠. 그건 프라이빗 오운드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야, 논의. 근데 상장한 회사들의 대부분은 그 물려받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큰 회사들일수록 몇백 년 된 회사들은 그거는 하여튼 전쟁 이후, 이전과 이후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 똑똑한 애고 제대로 된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전히 3세, 4세 체제 막가잖아요. 큰 회사 재벌이 그러니까 중간 애들 다야 그렇게 해먹잖아요. 뜻은 그렇죠. 우리 아들이 갈 데가 없다. 자기네들.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제일 똑똑한 회사는 거기밖에 없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 있잖아요. 물려주지 않을 거라는 거. 그 저기 그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공기업들 있잖아요. 다 바뀔 거잖아. 다 바뀔 거. 그리고 예전에 다 좋다 훌륭하다고 해들이 다 큰 척하려도 졸라 맞잖아요. 네. 그쪽은 공기업들에서 저는 그게 엄청 리스크가 크다고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 ATM의 AT&T 그리고 아까 필립 모리스 네.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이 무슨 누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뭐 했더라고 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안 되죠. 귀신 씨나크라 먹는 소리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도 잽이 안 된다고 했어요. 투명성이라는 것. 영어인 것만 제외하면 사실은 뭐 이제 그 보는 차트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그래프나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분석이 가능한 게 미국 주식인 거고 네. 한국 쪽은 한국으로 써 있을 뿐이지 그 전쟁에도 모르는 그러게요. 아, 점쟁이도 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실적하고 네. 주가를 같이 보여주는 네. 장기적인 한 10년 동안에 네, 네, 네. 없더라고요. 아, 그 증권사는 애들 있죠. 증권사. 아니, 그러니까 네. 일반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볼 수 네. 있게끔 네. 어쨌거나 그 T레이더 같은 것도 개발할 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네. 딱 집어넣으면 딱 차트하고 실적과 네. 같이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실적이 꺾이는데 주가가 뭐 올라간다 그러면 네. 그걸 이제 배제시키고 네. 사람들 하나의 나침판이죠. 그 다음에 네.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거 사는 거죠.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쉽게. 아, 그건 이제 개별 기업 그 증권회사는 하긴 하는데 향후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니까. 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림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각각의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애시당초 네. 출발 자체가 안 되겠네요. 네. 왜냐면 네. 미국은 양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종목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은 거기서부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네. 그 자체가 굉장히 분석 자체가 출발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포스코가 지금 7년대 은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처음으로 양봉으로 연봉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년 동안에 포스코의 중립 의견이 있나 찾아보세요. 지금 오늘 현재도 중립 의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다 바이 의견이요? 당연하죠.
아마 아니 그 다는 아니겠으나 작년에 거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작년에 중립 의견 있는 애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그 제가 맨날 디스하는 대한항공 있잖아요. 대한항공 5년 동안에 발 매도나 매도는 뭐 있지도 않고 중립 의견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시장 수익률 이하 나온 게 몇 개나 있나 찾아보세요. 없어요. 예, 네, 없어요. 예. 네. 인정이 문제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없죠. 왜냐면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증권회사 하면 욕할 게 없다니까요. 증권회사 하면 욕해요. 욕해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벌써 전화하죠. 주주가 지나하죠. 그럼 또 신문사도 막 언론사도 압박하죠. 다 압박하죠,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좀 애국심이 호소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사드 찬성하지만 우리 동네 오는 거 싫어하는. 아, 그건 그렇고요. 네. 그 저기 향후 우리 계획 좀, 네, 계획 좀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이트 어떻게 하고 뭐 카페나 이런 거 만들 계획도 있으시다면서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카페를 만들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아, 맞아. 소통이 잘 안 돼. 왜냐면, 네. 페이스북은 좋은데, 검색이 잘 안 돼. 우리가 썼던 것도 우리도 막 찾기 힘들어. 너무 일방, 네. 좀 그렇죠. 네. 일방통행. 네네. 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글이 이렇게 좀 많이 묻히고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안에서 검색하는 툴들은 요새 나와 있긴 한데, 다시 찾아서 또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렵고요. 잘 안 찾아지대? 그리고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약간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트렌드나 아니면 지금 현 시점 상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그때그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조금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카페가 사실은 뭐 이제 구시대적인 유물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좋은 것들은 이제 그 저처럼 처음 오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질문들을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는 올리실 거란 말이야. 하지만 카페는 뭐 초급, 중급, 고급 과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섹션을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 그거네. 딱 본명 말씀하신 주식 어떻게 만들어? 계좌 어떻게 만들어? 그거네. 네네. 그렇죠. 네.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뭐 그 원하는 쪽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한쪽에다가 좀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서는 약간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다 전문가 분들이시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상충되는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사실 실상 보면 페이스북에 어떤 한 뭐 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 여러 의견을 뭐 이제 뭐 토론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뭐 토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종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를 지금 좀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럼 하는데 블로그나 포스트에 쓴 걸 글로 다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어느 정도는 다 옮겨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우선은 다 무조건 옮기는 것보다는 어떤 섹션에 맞게 조금 선별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조금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지금까지 워낙 방대한 자료들 그리고 뭐 이제 초반에 엄청난 자료들이 나갔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숨고르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피드백하는 어떤 그런 여유를 카페에서는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 그리고 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아직 확정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큰 행사를 두 번 치렀잖아요. 네네. 근데 보다 이제 좀 보다 좀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그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원래 세미나 이런 거. 그 원래 회 정도로 이제 얘기하면 네. 좋겠고 뭐 어떻게 보면 네. 뭐 이제 오프 모임 정도 이제 정기 모임 이렇게 좀 보는 게 낫겠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확정은 안 된 거죠. 네네. 확정은 안 됐지만 들으시는 분들. 그런 이거는 듣기만 하니까 뭐 이제 이때 뭐 밑에 댓글 달고 뭐 그 정도로 물어보시는 게 조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만나서 그 달에 만약 이슈가 됐던 얘기들도 좀 하고 뭐 아니면 그 다음 달 얘기들도 조금 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뭐 또 뭐라 그러죠? 같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만나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애국심을 얘기하니까 애국심도 있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어떨까 조금 이제 뭐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준비되면 뭐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은 뭐 항상 수요가 있어야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진행이 그거 만들었는데 우리 셋이서 여기다 떠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 네네. 그래서 네. 수요가 좀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조금 네,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 이제 그때쯤 이렇게 하나씩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본부장님 다시 말씀. 저는 이거 US 스탁을 좀 손보려고. 아 예. US 스탁. US 스탁. 예. 네. 최근에 글을 한 일주일 넘게도 올렸나? 많이 봐요? 한 70분, 80분 정도 보시는 거예요. 매일? 네. 그리고
웬만한 그 하나하나 메뉴가 네. 많게는 800건, 적어도 500건 이상은 다 그 다 카운트가 되거든요. 800건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티팅, 그러니까 누르는 거. 네. 조회가 저희가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종목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는 사이트 안내한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 BOD 만들어 놓은 거. 네, 메뉴가 30개 정도 되는데 네. 거의 다가 한 800건에서 500건 정도. 여태까지 누적이? 예. 네. 공개도 안 했는데. 한적 그러니까 제가 한게 이제 고자 이렇게 한번 세미나 때 알려주거나 아니면 네. 네. 난 오히려 모바일로 보는 게 더 편하대. 예, 그러니까 네. 모바일로도 그렇죠. US 스타 네. 그걸 쓴 걸 갖고 이렇게 그냥 페이스북으로 연동 시켜준 정도 그거였는데 우리가 US 우리가 미국 주식은 미세대 아직 한 번도 안 올렸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몰래 숨어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꽉 막아버려. 아, 조만간에서 잠깐 이제 분류 좀 하려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아, 무분별하게 처음부터 그냥 오픈을 하니까 네, 네. 순서가 어떤지도 모르고 네, 네. 대부분 이제 어디가 많냐면요. 네. 주식 추천하는 쪽 메뉴가 히팅 수가 많아요. 아. 카운터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거기 보면 네. 그 짐 크레머가 얘기하는 종목들 네, 이제 네,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구루, 그러니까 네, 네, 그 대가들이 네, 네. 얘기하는 종목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모아놓은 네, 네. 건데 네, 네. 그것만 가서 다 누르시는 거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네. 그거 말고 좀 순서를 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죠. 그걸 좀 닫은 다음에 그 제가 보기에 실력 그 급수별로 해서 조금 열어주는 형태. 아니면 지금 현재 유에스타 안에 정면에 페이스북 페이지도 보이고 그다음에 블로그 페이스 저기 포스트도 보이고 카페도 보일 정도로 해서 유에스타가 같이 연동시키는 작업을. 네네. 오늘 내일부터 좀 하려고. 아 그리고 좀 시리즈를 한번 해봐 주세요. 아까도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미국 주식 생초보 3일 만에 끝내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네. 간단하게 그냥 네, 글로 있잖아요. 글로. 네, 글로 해서 제가 네. 모든 분들은 그걸 먼저 거치고 나서 네. 다른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그거를 뭐 네, 포스트나 블로그에서 연재해갖고 그것도 깔끔하게 네, 제가 깔끔하게 네, 적어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 보시면 네. 대충 미국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네. 그 부분만. 아 이거 수준을요. 그냥 중학교 3학년. 그냥 딱 본부장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네. 제가 와이프한테 보여주면서 네, 네. 이해되냐 해서 네. 한번 작업. 와이프는 전문가인데 내가 보니까. 아, 완전 전문가네 그러고 보니까. 네, 네. 아, 중3은 근처에 제 주변에 중3이 없어. 아드님 몇 살이야? 6학년이죠. 아, 걔보단 높아야지. 아니, 6학년이 좋아하는 주식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곧 중1이잖아요. 네. 네. 우리 아들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죠. 그건 하여튼, 아니, 짧게 있잖아요. 짧게, 짧게 한 7, 8회 분만 한번 해주시면 사람들 그걸 다 보고, 네네. 그러면 이제 카페는 주내연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 네네. 카페 그런 그거부터 좀 보게 해갖고, 그렇죠. 네. 1회부터 2회부터 좀 보게 하고. 카페에서는 뭐 학습 단계별로 좀 올라가는 건 사실 어렵진 않아서, 네네. 뭐 이제 다 읽고 그거에 대한 뭐 밑에 댓글을 단다든지 저희가 원하는 답이 나오면 네네. 이제 뭐. 올라가신다든지 그거 안 되나? 그거 하고 나서 이거를 공유해야지 옮겨준다. 그것도 방법 페이스북에 공유해야지. 숙제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약간 좀 이렇게 카페지만 이렇게 가볍게들 들어오시는데 와서 실제로 실력이 좀 늘어나고 이제 그 다음에 함께 좋은 일이 좀 있으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참 아니 난 이 아는 어이가 없어. 네. 열분났어 열분. 어디가요? 오늘 그 제가 맨날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채널 K에 사는 거요. 네, 마켓11. 마켓11 하는데요. 우리 이거 들으신 분 심각하게 제 얘기 좀 들어주셔야 돼요. 방송하는데, 열분 난 게 아니라, 업계 후배가 있잖아요. 업계 후배가 네. 하는 거가 이제 또 증권 있는데, 걔가 우리보다 위저 있는데, 걔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다운로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네. 우리보다 얘기가 있는데요. 걔가 얘기해 봤더니 걔가 그게 많아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 좋아요. 네. 우리 그 팟빵 들으면 좋아요 누르잖아요. 위에 여러분 들으시면 네. 위에 하트 모양 있잖아요. 아, 하트 모양? 예. 예. 네. 네. 우리는 그거를 아끼는 거네.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후배지만 이 친구가 오랫동안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다니고 팬들이 많아. 팬덤이 막 눌러주는 거야. 좋아요 누르는데 돈 안 들잖아요. 돈 안 들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더니 아까 내가 좀 전에 시작할 때 보니까 어저께 올린 거가 19명이 좋아요 눌렀네. 아 좋아요 100건씩 나와야 돼 우리. 네. 그럼요. 좋아요 많아요. 좋아요 누르고 페이스북에 올라간 거 있잖아요. 좋아요는 네.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혼자만 보고 싶다 그 정도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남한테도 알려주셨다면 공유해줘야죠 공유. 그게 한때 우리한테는 돈이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걸 갖고 우리가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네이버에 자주 노출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우리한테는 돈 버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돈 버는 길이죠. 많이 알려서 많이 사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한국 주식이 가능한데 절대 우리가 사갖고
그래서 우리 딸이 엄청 많이 많이 사봤자 걔가 사봤자 천불일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사갖고 안 올라. 안 올라. 절대 안 올라. 다 이제 한국 주식 안 사고 이제 미국 주식 사면 혹시나. 어쨌든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좋아요 공유는 네네. 필이야 필. 오는 것도 바로 눌러야 돼. 이거 들으면서 이따 밥 먹고서 눌러. 이건 안 돼. 의무죠. 지금 들으면서 확 눌러야 돼. 의무. 의무죠. 의무. 의무. 예. 예. 그래서 정말 꼭 좀 눌러주시고 정말 페이스북 좋으면 진짜 좋아요. 좋아요는 내용이 허접하더라도 좋아요 누르고 예? 내용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여튼 정말 좋으면 공유. 네. 그게 정말 열심히 한 것이지. 공유하고 요새 좋은 기능 많잖아요. 복사해서 좋은 친구분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메시지로 하나씩 보내주시고. 아, 그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되죠. 아니, 그럼요. 그 링크 해갖고 이렇게. 아,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씩 보내주셔도.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 뭐 저기. 돈 들어? 아니, 안 들어요. 좋은 말씀 이런 거 공유하시는 어르신들 많은데, 이제 사진 나오고 이런 거 좋은 말씀 말고, 친구분들 돈 보시라고 이런 것도 조금씩 공유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저 이것들은 제 친구 있으면 저한테 절대 찌라시는 거 보내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하면 바로 감동은 친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내지 말고 저희 같은 거 있잖아요. 내용 좋은 거. 네네네. 네이버에 올린 것들 있잖아요.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 보내라는 거죠? 네네네. 친구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보내라고. 돈 안 들어가 확실하죠? 네, 돈도 안 들어가고 단톡방 이런 데 올리셔도 좋고요. 단톡방? 네. 그럼요. 많이 알아야 되니까 공유가 안 되는 애들. 애국심 갖고 얘기한 거 올렸다가 잘리면 어떡해? 아니 미국 주식 사는 것도 애국심이라니까요. 저희 뭐 맨날 애국심으로 시위 갈 때 성조기 다 들고 다니는데 저희가 지금 뭐 북한 주식 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내용 괜찮았어요, 그죠? 네, 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